자, 그래서 오픈 엔딩을 가지는 현재 작품의 현대 작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오세요. In the classical fairy tale. 자, 콤마 한번 찍어 줘라 얘들아. Classical fairy tale이 뭐겠어? 고전 동화입니다. 자, 고전 동화에서는 the conflict, 갈등이 이야기해 보면 보통 갈등이 있잖아요. is often permanently reserved. 얘들 밑줄 이렇게 긋자. be reserved야. 원래 reserve가 해결하다잖아요. 그러면 be reserved니까 해결된다. 맞지? 자주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영원히 해결이 된다라는 건 이런 거 있잖아. 걔네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잖아요. 걔네는 절대 안 싸워. 부부 싸움 안 해. 무조건 공주와 왕자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갈등은 영원히 해결이 된다. 됐죠? Without exception. exception이 예외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예외 없이 the hero and heroine. 이거 뭐냐? 남주. 헤로인은 여주. 자, 남주와 여주는 live happily ever after.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고전 동화 보면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영어로 하면 live happily ever after입니다. 그 이후로도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써줄까? 그 이후로도 그래서 예외 없이 보통 고전 동화들은 남주와 여주는 다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갈등이 해결된 채로 끝맺음을 냅니다. 이해되셨죠? By contrast. 자, by contrast 연결사 하나 확인 좀 합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왜? 왜 쿵 하고 오세요? 쿵.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Many present day stories. 많은 present day가 오늘날에라는 뜻이거든요. 형용사의 오늘날의. 많은 오늘날의 이야기들은 have 가집니다. A less definitive ending. 자, 여기 형광펜 꼭 하세요.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표현이야. 덜 definitive가 무슨 뜻이라고 외웠니 우리? 덜 결정적인. 뭐 덜 확실한. 앞에 less 붙었으니까 덜이야 덜. 덜 결정적이고 덜 확실한 엔딩을 가지게 됩니다. 자, 됐지? 자, 계속 가볼게요. Often, 종종, the conflict in those stories, 괄호 한번 해주시고, 주어가 conflict니 아니면 stories니. in 이렇게 붙었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지, 그치? 이러한 이야기에서 갈등은, 그러니까 단수동사 씁니다. is only partly reserved, only partly 또 한번 괄호 해주시고, 부분적으로만이라는 지금 형용사로. 자, be reserved 또 한번 체크해 주세요. 부분적으로만 해결됩니다. Or 혹은 a new conflict, 새로운 갈등이 appear, 나타납니다. The appear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불가고요. 수동태 안 됨. 그리고 이 자체로서 문장이 끝난 거야. 새로운 갈등이 나타난다. 여기까지가 완전한 절입니다. 완전한 절 뒤에 나오는 making, ing 이거는 무슨 구문이야? 그렇지, 분사 구문이 됩니다. 분사 구문. 그럼 해석할 때 making, 만들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만들면서. 자, 그리고 잘 보세요. make 자체가 사역 동사잖아. 그러면 뒤에 어떻게 돼? the audience,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 오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쓰고 있죠. 새로운 갈등이 나타난다. 만들면서 관객들이 뭐 하게끔 think further, 더 많이 생각하게끔 만들면서. 아시겠죠? further가 더 나아가. 여기서는 뭐 더 많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this 이것은요.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야 얘들아? 앞문장 전체지, 그치? 부분적으로만 해결이 되고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요, is particularly, 특히 true, 진실이다. of, 어디에서 진실이냐? thriller, the thriller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릴러입니다. 스릴러와 그리고
호러 장르에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드셨죠? 얘들아, 콤마 찍고 웨어리거든요. 여기서의 웨어는 앞에 있는 장르를 설명해주는 관계부사입니다. 뒤에 완전한 절 오는 거 잊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려면 그리고 그 장르에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르에서는요, audiences, 관객들이, 자 여기 어구 표현 좀 볼게 하더라. Be kept on the edge of the seat. 이거 보이지? 그치? 요 표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구어체적인, 되게 회화체적인 표현인데요. 자, 밑에 vocabulary 거기다가도 또 체크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vocabulary 나오지? 거기 체크해봐. Keep a, 원래 이렇게 나오죠. On the edge of one's seat. 이게 무슨 뜻이래? 기현아 이거 무슨 뜻이래? 이야기 따위 매료. 응, 이야기 따위 매료시키답니다. 이렇게 쓰면. 근데 지금 어떻게 썼어? Be kept 썼잖아. 그러면 관객들이 못되어진다. 이 자체가 매료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관객들이 매료된다. 이게 자리 끝에 매달려가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막 스크린에 빨려갈 듯이 이제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매료됐다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관객들이 매료되어집니다. Throughout은 내내라는 뜻이야. 내내. 그러니까 뭐 이야기 내내 혹은 그 작품 내내 매료되어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웨얼절 끝났어요. 자, 예시 하나 들어주네. Consider, 고려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동사 원형입니다. Henrik Ibsen's play. Henrik Ibsen의 play. 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마. 동격. A doll's house. 이거야 작품 이름입니다. 인형의 집이라는 극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컴마 where 또 나왔어. 여기서의 where은 또 yet 설명해주지. 그리고 그 작품에서는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절 나옵니다. In the end, 컴마 컴마 쌍 컴마 다시 한번 끝 괄호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Nora, 노라가 lives, 떠나요. Her family and marriage, 그녀의 가족과 결혼 생활을 떠나는 그 Dolls House라는 작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Where이 왜 오는지 알겠죠? Dolls House를 설명해주는 관계부사절입니다. 노라는 disappears, 사라집니다. 어디로? Out of the front door, 앞문으로 나간 거야. 앞문으로 나가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we, 여기서 we는 이제 관객들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보고 있는 관객들은 are left, 분사 조심해주세요. 남겨지다. 자, 관객들은 남겨집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many unanswered questions. 자, 여기 형광펜 unanswered questions야. 풀리지 않은 질문이지. 대답되어지지 않은 질문을 가진 채로 우리는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간 거야. 그러면 어이 뭐지? 뭐 어쩌자는 거지? 어떤 질문들이냐면 such as, 예를 들면 where did Nora go? 노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걸까? what will happen to her?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무슨 일이 앞으로 생길까? 라는 그런 unanswered question, 대답되지 못한 의문들만 남긴 채로. 자, 마지막 문장 가볼까요? 그래서 an open ending, open ending은 is a powerful tool,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강력한 도구다라는 완전한 절 뒤에 ing 나왔습니다. 또 분사 구문. 제공하면서라고 해석할 거지. 제공하면서 무엇을? food for thought. 이게 지금 단어에는 생각할 거리야. 생각할 거. 생각할 거리.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면서 제공하면서. 근데 우리 아까 이거 뭐라 그랬음? 계속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떡밥이지.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떡밥을 제공하면서. 자, 대부터 또 괄호하시고 앞에 있는 이 생각할 거리 떡밥을 꾸며줍니다. That forces, force가 동사로 지금 강요하답니다. 뭐뭐 하게 만들다, 강요하다. 목적어, 구문 잘 보세요.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강요하답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강요하다. 자, 뭐하게 강요하는 떡밥이냐?
the audience 관객들이 to think about 생각하게끔 강요하는 떡밥을 제공하면서 여기까지 됐니? 자, 뭐에 대한 think about 뭐에 대해서 생각해 what might happen next 자, 왓절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강요하는 떡밥을 제공하면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면서 오픈엔딩은 이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어법 정리 좀 해볼게요. 얘들아 체크 다 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법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뭐 있었어요? 갈등은 해결된다. Be reserved 됐죠? 그 다음 자 이거 conflict is입니다 is 그 다음에 appears 동태 안됩니다 그리고 요거 잘 봐야지 만들면서 making 목적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where이라는 관계부사 뒤에 뭐 나온다 완전한 절 나온다 그리고 이 표현 좀 기억 좀 해주고 해석 나중에 못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where 또 나옵니다 완전 절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disappear도 마찬가지로 수동태 불가입니다 appear disappear 둘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be left 남겨진다 그 다음에 providing 제공하면서 분사 구문 그리고 that boy 얘들아 that 관계 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떡밥을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force 뭐라 그랬니 목적어 투부정사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돼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야 본문 그대로 외우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지문에서 지금 force 목적어 투부정사를 엄청 자주 봤잖아 근데 시험에서는 think가 나올 거야 그럼 애들 뭐 고르겠어 당연히 to think 고르겠지 나는 to think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앞을 잘 봐야 돼 만약에 앞에 본문이 바뀌었어 make라고 바뀌어 있어 makes라고 바뀌어 있어 그러면 to think 쓸 거야 think 쓸 거야 야 대답 좀 해줘 그치 think 쓰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라는 거야 제 말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 어휘 그러니까 force를 쓰면 to think를 쓰고 만약에 make로 바뀌게 되면 think로 바꿔달라는 거지 저를 많이 바꾸셨네요 1학년 1학기 때는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은데 어휘 문제는 확실히 많이 바꾸죠 어휘 문제 단어가 많이 바뀌지. 그 쌤 하나쯤 해주려고. 어? 바뀔 만한 거는 거의 다 바뀌어요. 한 절반 정도. 자, 어휘. 얘들아, 어휘 보세요, 어휘. 어떤 부분 바꾸냐면, 자, 이 부분 잘 볼래? 이 노란색. 여기 봐봐. A less definitive ending 보이지? 이거 단어 좀 바꿀 겁니다. 밑으로 내릴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놀래라. 놀래라. 진짜 너무 빨리.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아 진짜 놀랐어요. 자, 쓸게요. 얘들아, less definitive잖아. 덜 확실한이죠, 그죠? 덜 확실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less clear 가능하겠지 덜 분명한 맞지? 그 다음에 less는 계속 쓸게 less 뭐 plain 얘들아 plain이란 단어 잘 기억하실 plain이 명백한이야 그래서 덜 명백한 ending 그 다음에 less evident 덜 명백한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또 이런 걸 또 어떻게 바꾸냐면 얘들아 덜 분명하다라는 건 좀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바뀐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아는 단어 뭐 있어? 애매모호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ambiguous 단어 외우세요 그러니까 모호한 엔딩을 가지게 된다 이게 오픈 엔딩이잖아요 은혜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요 단어 vague 알아두세요 vague 좀 모호한 가능하죠 unclear 명백하지 않은디 요렇게 이제 어휘 좀 바꿔주시고
아, 썼니? 다 못 썼니? 썼어. 됐어?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아까 얘기했었던 이 부분 unanswered 하나 체크 좀 해주시고 풀리지 않은 의문들 그리고 자 여기 이 부분 있죠 영작 한번 꼭 연습하세요 영작이 아니더라도 지금 어법 할 게 되게 많지 분사 구문 나오고 that 관계대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what이라는 이제 의문사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영작 아니면 어법 대비는 꼭 해주시고 우리 지문 재밌죠? 재미없니? 이따가 나중에 쌤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준이 짚는 소리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 어? 아 지금 어, 쌤 녹음하고 있어요 어? 그럼 저희 네네 이제 얘기하는 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8번 했죠 우리? 39번에서 만나요 빠이